여섯 번째 에피소드 하나, 트리고노메트릭 레이쇼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그림에 보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각이 A, 앵글 A, B, C, 그리고 사이드 A, B, C 있습니다. 사인 A는 C분의 A, 그렇죠? 하이퍼테뉴스 분의 opposite 되죠? 그리고 코사인 A는 C분의 B, 코사인, 사인, 탄젠트,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지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사인 A하고 사인 A가 C분의 A잖아요? 근데 코사인 B가 보니까 C분의 A죠. 그죠? 그리고 사인 B는 C분의 B인데 코사인 A가 C분의 B잖아요? 따라서 사인 A equal 코사인 B 되죠. 그죠? 그리고 sin b 이거죠. equal cosine a가 되죠. 그죠? 직각이고 여기에 직각이고 다른 두 각은 하나를 sin으로 한 각과 다른 한 각을 cosine으로 한 각이 같고 같단 말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탄젠트도 있잖아요. 탄젠트는 b분의 a인데 b분의 a인데 가만히 보니까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가 되죠. 그죠? C분의 B분의 C분의 A 하면은 A, B분의 A가 나오잖아요. 탄젠트 B도 마찬가지죠? 탄젠트 B도 코사인 B분의 사인 B 하니까 이렇게 A분의 B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값은 코사인 값분의 사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간의 관계입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를 하나 볼까요? 연습 문제에서 X와 Y를 구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죠? X는 사인 68 하면은 될 거고 Y는 코사인 20 하면 돼요. 코사인 68 하면은 Y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값 하이퍼테뉴스를 아는 상황에서 x와 y를 이렇게 사인값 y 코사인값을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엑서사이즈 내에 나머지는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장 챕터 8도 마치고 또 이어서 챕터 9으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